확대되는 한류 문화, 흥미로운 K-콘텐츠의 등장으로 해외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K문화, 한국의 서적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데요. 아름다운 문장, 개성적인 인물 창조, 탄탄한 스토리 등 한국 문학 작품이 가진 매력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 콜롬비아 보고타 국제도서전에 한국은 주빈국으로 초청받았습니다. 행사뿐만 아니라 그 보고타의 다양한 그 언론사 또 TV, 라디오에서도 한국 작가분들과 인터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또 작가분들과 북사인회를 가졌는데 그 북사인회 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나 그 긴 시간 동안 또 사인회를 갈 정도로 굉장히 해외 독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K문학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인기 있는 한국문화 작품들이 또 책으로만 출판되는 것이 아니라 뭐 TV 드라마나 또 영화나 또 뭐 전자책, 오디오북 다양한 이렇게 또 매체로 해외 독자들이 한국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이러한 또 현상도 그 해외 독자들이 한국문학을 또 찾게 하는 또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세계인들의 호응에 놀란 것은 창작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문화 그 중심에는 한국의 문학을 이끄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조건들이 과연 인간을 위한 것이냐 이런 것을 질문해보고 싶었고요. 12살 소녀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 소녀의 눈으로 볼 때 이 세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간에게 상처 주는 것들이 어떤 일들인지 관계 또 그리고 어떤 억압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예. 주인공 소녀 진희의 시선을 통해 가족과 이웃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담아낸 성장소설 새해 선물입니다. 1995년에 출간된 소설 새해 선물은 최근 해외에 번역되면서 세계 독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작가나 책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가나 책이 존중받는 그리고 환대받는 그런 사회라는 느낌을 확실히 갖게 됐어요. 한류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나 가요만으로 알던 것하고 뭔가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애정을 갖게 된 사람들이 정말 한국의 진짜 얼굴은 어떤 걸까 깊이 알고 싶다 했을 때 한국 문학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이 시기에 더 좀 적극적으로 한국 문학이 좀 알려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올해 장미의 이름은 장미를 출간했는데요. 중국식 룰렛 이후 6년 만에 나온 소설집이자 은희경 작가의 15번째 작품입니다. 사람이 낯선 곳에 갔을 때 자기 존재를 어떻게 느끼는지 외부라는 세계가 나를 어떻게 차별하는지 그리고 나는 또 내 안에 어떤 편견이 있었는지 익숙한 데선 몰랐던 그런 나에 대한 어떤 발견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K문학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서 더 나아가 세계인이 함께 읽는 문학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또 그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주제들을 가지고 작가들이 작품을 쓰고 있는지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또 지금 환경 문제, 또 인권 문제, 여성 문제,
또 소외계층 문제, 또 자본주의 사회 문제 등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작가의 그 독특한 시각으로 썼기 때문에 또 해외 독자들이 큰 호응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문학상인 부커상, 한강 작가의 수상에 이어 올해도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가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 해외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또 이 후보에 오른 작품들이 2020년도에는 16건, 2021년도에는 17건이 됩니다. 이런 그 현상들을 봤을 때 한국 문학 작품의 어떤 작품성, 또 대중성이 또 해외 독자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작품들이 번역 발간되는 이유는 작가들의 자기 세계 구현이라는 작가주의적 진지함에 있습니다.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자기 세계를 구현하겠다는 작가주의적인 어떤 진지함이 있다는 말씀 드렸고, 문화 환경이 많은 걸 수용할 수 있는 출판 환경이 좋고 세계적인 문화 트렌드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작가들의 어떤 관심도나 이런 그 지적 퀄리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런 어떤 그 비판과 애정의 태도를 잃지 않고 긴장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콘텐츠가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으로 출간된 한국문학은 127종에서 186종으로 연평균 1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는 약 200여 종의 K문학 작품이 세계 각국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한국문학이 또 세계문학과 교류하고 또 세계문학의 하나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좋은 번역이 중요한데요. 좋은 번역은 그 원작의 충실성과 또 가독성을 살린 번역이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좋은 번역은 또 다양한 문화를 전달하는 또 문화 가교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작가의 사상과 철학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정서적 고뇌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세계인을 겨냥한 번역 작업을 통해 더 많은 독자와 소통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 문학에 대한 해외 독자들이 한국 문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소개한다기보다 내가 정말 애정을 갖고 한국 콘텐츠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향유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조금 더 한국 문학의 어떤 소통의 길을 좀 발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독자를 매혹시킨 K문학. 작품성을 인정받고 인기를 끄는 작품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세계가 주목하는 K문학. 이제 한국의 정서와 철학이 세계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